암송성구인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결근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저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도 다 헤아리시며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에 품어지고 또 저희 스스로가 열망하는 그 모든 계획과 바람들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품으신 뜻이 더욱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탄한 것에 쉽게 빠지고 기울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안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들어주심과 충만케 하심 가운데서 저희 스스로 저희의 마음에 불어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망과 뜻을 온전히 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진리의 생각들이 오늘도 충만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소중한 진리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의심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장차 충만하게 주실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의심치 않으며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저희가 느끼는 결핍과 곤고함과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문제들의 많은 원인이 저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악과 죄가 저희에게 영향을 끼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것들을 걸러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직 선하신 뜻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안과 우리 밖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작용해 오는 모든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 대하여 오늘도 저희가 능히 그것들을 벗어버리며 극복하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순간의 판단들 속에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세밀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함과 또 둔함과 또 고집스러움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며 소멸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양심을 또 영적인 저희의 민감함을 오늘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루의 걸음 동안 주님께서 저희의 생활과 또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죄가 관영한 소돔을 멸하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속히 그 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 사실을 자신의 딸들과 그 딸들과 결혼할 정혼한 남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그의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롯의 이 심각한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 롯이 지금껏 그 딸들과 그의 사위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 롯이 이와 같은 심각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통해 롯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심각한 원인은 그 사위들 자신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듣고도 거기에 대해 다른 선택과 반응이 늘 나뉘어진다는 것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각한 경고를 듣고 그것에 의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즉각적이고도 온전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인식의 틀또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해석과 반응을 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왔고 또 경험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또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긍정적이고도 또 구원의 측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상과 예측의 범위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조정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채 그것을 고려하고 또한 준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또 때로는 극단적으로 정반대로 지나치게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반응으로써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정서와 느낌들을 우리는 얼마나 변화시키고 바꾸는 삶을 살아왔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롯의 경고를 받았던 그의 사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가능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전망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해석의 틀들, 어떤 관점들,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 체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부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이 그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반응을 할 때에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든 또 격려를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들을 상대화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함에 빠져 있거나 나태함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 각성하고 우리가 근신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그러한 또 방향의 변화를 하든 아니면 지나치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함을 품고 용기를 내고 격려와 위로의 평안을 누리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걸어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열매 맺고 자라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진실하게 생각하고 더 실제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지를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저 흘려듣고 농담을 들은 듯 반응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과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롯이 비록 소돔 땅에 거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부름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했던 영적인 권위를 발휘함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했고 또 무기력했나 하는 것을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와 달리 딸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위들을 맡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 속에 이미 롯의 연약함이 스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 땅에 거한 것 자체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 거주한 것 자체가 이미 롯이 하나님의 통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의식에서는 얼마나 멀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부모의 신앙은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롯의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될 만한 그러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갖춰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 또한 롯의 모습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라고 하면서도 자녀의 혼사, 결혼의 문제를 두고는 정작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제적인 조건들이 엉뚱한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필요 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다른 조건들을 더 우선시하며 자녀의 결혼 문제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 속에 로스의 모습과 같은 닮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자녀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위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꼭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그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또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주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자녀들이 어떤 문화를 흡수하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에 젖어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력들을 받고 있는지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분별하며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씨름들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롯을 비롯한 롯의 가족들이 천사들의 재촉을 받기까지 자꾸 순종의 반응을 함에 있어서 민감하지 못하고 더딘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서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자칫 지연시키다가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롯이 여전히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고를 받고 재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체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가족들의 손을 직접 잡아 이끌어 내어서 성 밖에 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와 자비를 더하신 결과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지체하다가 그 성에 임할 심판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을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계시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직 미련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소돔에 많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생각과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문제와 상황을 동일한 기준과 관점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지체하게 되고 순종이 더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소돔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곧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읍이었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의 눈에는 여전히 기대할 만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고 여전히 거기에 더 머물고 싶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성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 속에도 이러한 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판단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또다시 명령하기를 생명을 보존하려면 도망해야 된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이 성을 멸망케 하실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한다. 이 성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롯의 반응이 또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또 인자를 베푸신다면 이왕 베푸시는 은혜, 이왕 베푸실 인자를 더 저에게 좀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산까지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성읍, 작은 성읍 소알까지 도망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일을 앞두시고 롯을 매우 인자하게 대해주고 계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롯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자함이 얼마나 예외적이고 엄청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롯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여길 만큼 한편 롯이 너무나 뻔뻔하게 또 너무나 주제넘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지금 이미 입고 있는 은혜, 경고를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자신 앞에 열려진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재촉하시는데 미적거리고 즉시 응답하지 않다가 그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도 그가 보이는 반응을 보다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이 소돔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갖고 있었는가. 멸망당할 곳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최소한 벗어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또 다른 성읍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소돔은 아니지만, 소돔의 인근한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리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멸하실 성읍에 대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던 미련의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미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좀더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철저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만 변화하려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죄를 우리의 삶에 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머무는 그러한 범위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실 때에, 죄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벗어나야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벗어나고 적당히 벗어버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미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적당하게 누리고 사실은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의 영향력과 통치로부터 우리가 더 급격하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제자도의 헌신에 더 온전히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제자도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고도 온전하게 실현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의 이와 같은 주제넘은 반응과 요청에 대해서도 그러나 또다시 그것을 수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치 롯이 엄청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나 한 것처럼 그가 지금 이 성읍을 벗어나기 전에는 이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롯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성읍은 롯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멸망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의 너무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주제 넘은 주장을 하는 우리를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해주시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하시며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자원삼아 더 즉각적이고도 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나의 오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 순종에 있어서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하신 기대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